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J 스텝입니다. J 단계는 사이클릭 스로우라고 해서 요 사이클릭 피치를 설정을 해주는 단계입니다. 사이클릭 피치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다시 헤드를 꽂고 헬기의 메인 블레이드까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헤드 꽂고 메인 블레이드를 일단 설치하고 동영상을 다시 마저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설정하기 위해서 헬기의 헤드를 연결하고 메인 블레이드를 연결을 꽂았는데, 메인 블레이드는 동체에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란히 오게끔 그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피치 게이지가 필요합니다. 피치 게이지를 일단 꽂으시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자이로의 스테이터스에 불이 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J에는 불이 들어와 있고 스테이터스에는 불이 안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피치 게이지가 0이 나오게끔 제로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제로를 눌러서 피치 게이지의 0도가 나오게끔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조종기의 에일로론 스틱을 오른쪽으로 한번 제껴줍니다. 자, 그러면은 피치가 약간 움직였죠? 약간 움직이면서 자이로에는 이렇게 빨갛게 스테이터스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요 상태에서 피치가 6도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3도밖에 안 나오고 있죠? 각도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러더 스틱을 오른쪽으로 제껴서 피치가 6도가 나올 때까지 요거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내가 좀 더 뭐 많이 움직이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7도, 8도 이렇게 내 마음대로 설정을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6도를 맞춰주셔야 헬기가 정확한 이제 기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K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스텝입니다. K단계는 콜렉티브 피치입니다. 콜렉티브 피치는 이 피치 채널을 위아래로 올리고 내리고 할 때 이 각도가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설정을 하는 단계고요. 콜렉티브 피치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사이클릭 피치랑은 다르게 메인 블레이드를 헬기의 90도로, 헬기의 동체가 이렇게 있으면 헬기 옆면으로 오게끔 이렇게 놓고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지금 보시면은 그 LED가 깜빡깜빡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스틱이, 예, 피치 채널 스틱이, 스로틀 스틱이 제일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는 빨간불이 깜빡깜빡하고 제일 위로 올라오면은 파란불이 깜빡깜빡합니다. 이렇게 불이 깜빡깜빡하면 안 됩니다. 불이 깜빡깜빡한다는 거는 지금 제일 위로 올리는 것도 이 값이 모자라고 제일 밑으로 내리는 것도 값이 모자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조금 더 늘려주셔야 되는데요. 값을 늘리기 위해서 제가 조종기 메뉴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버튼을 눌러서 서버 셋업 들어가셔서 트러블 쪽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피치 채널입니다. 맨 끝에 피치 채널. 자, 제일 밑으로 스트로틀 스틱을 제일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요 LED 불빛을 보면서 피치 채널의 값을 LED가 멈출 때까지 조금씩 올려봅니다. 자, 이제 LED가 멈췄죠? 제일 밑으로 내렸을 때 105에서 저는 멈추네요. 이번에는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제일 위로 올렸을 때 마찬가지로 파란색 불이 깜빡깜빡하고 있는데 이것도 요 값을 조금씩 올려서, 자, 104에서 저는 깜빡임이 멈췄습니다. 이렇게 깜빡이지 않을 때까지 일단 값을 조금 늘려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깜빡깜빡하지를 않죠. 이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자, 수평으로 놓고요. 수평으로 놓고 일단 스로틀 스틱이 가운데에 있을 때 요 각도가 0도가 나오면 됩니다. 자, 피치 게이지 각도가 지금 거의 0도에 맞게 나오고 있죠. 이제 제일 위로 올렸을 때는 플러스 12도, 제일 밑으로 내렸을 때는 마이너스 12도가 되게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로틀 스틱을 제일 위로 올렸을 때 지금 저는 12도, 거의 딱 맞게 나오네요. 만약에 12도가 안 나온다면 요 러더 스틱을 오른쪽으로 조금 제껴서 값을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제끼면 값을 줄일 수가 있겠죠. 이걸 조정을 해서 12도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밑으로 내렸을 때도 마이너스 12도가 나오게끔 하시면 됩니다. 전 지금 제일 밑으로 내리니까 마이너스 7도밖에 안 나오는데 러더 스틱을 더 올려서 마이너스 12도가 나오게끔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됐죠? 이제 제일 위로 올리면 플러스 12도, 예, 제일 밑으로 내리면 마이너스 12도, 중간에서는 0도, 그렇게 설정이 됐습니다.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단계, L단계는 스파스 플레이트 서버 리미트입니다. 요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피치 게이지는 필요 없기 때문에 피치 게이지는 빼셔도 되고요. 자, 스와시 플레이트 서버 리미트는 요 스와시 플레이트가 움직이는 각도를, 각도의 제한을 걸어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스와시 플레이트가 내가 엘리베이터 키를 이렇게 앞뒤로 쳤을 때 너무 많이 움직여서 스와시 플레이트가 땅에 닿는다거나 또는 뭐 이렇게 왼 위로 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 너무 위로 많이 올라가서 스와시 플레이트가 옆에 닿는다거나 또는 왼쪽 오른쪽으로 제꼈을 때 이 스와시 플레이트 끝이 한쪽 끝에 닿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어딘가에 기계적으로 닿게 되면은 서버에 부하가 걸려가지고 서버가 손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닿기 직전까지 그 값을 조금 수정을 해주는 겁니다. 너무 많이 움직이지 않게끔 값을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먼저 엘리베이터를 한번 보정을 해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보정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키를 치고 있는 상태에서 요 러더 스틱을 오른쪽으로 쭉 제키면 움직이는 각도가 늘어납니다. 자, 더 많이 움직이게 되죠. 자, 아까보다 더 많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값을 줄이려면은 러더 스틱을 왼쪽으로 이렇게 제껴주시면은 네, 값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러면은 아까보다 더 값이 적게 움직이게 되죠. 자, 요거는 할 수 있는 한 많이 해주시면 되는데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또 그 헬기가 움직이는 게 상당히 민감해지기 때문에 해보시고 어딘가에 닿지 않는다면은 특별히 닿지 않는다면은 그냥 가만히 놔두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에일론 너무 많이 움직여서 지금 찡 하는 서버에 부하가 걸리는 소리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값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자, 이제 소리가 안 나죠. 서버에 부하가 걸리는 소리가 안 나게끔 그 정도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M 단계입니다. 자, 다음으로 M 단계입니다. M 단계는 스와시 플레이트 컨트롤 디렉션인데 요거는 스와시 플레이트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체크를 하는 단계입니다. 자, 스와시 플레이트 일단 엘리베이터 스틱을 앞으로 밀면은 요 스와시 플레이트가 앞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죠. 앞뒤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에일론 스틱을 좌우로 하면은 왼쪽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제끼면 왼쪽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저는 지금 왼쪽으로 제끼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에일론 좌우가 지금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특정 채널이 반대로 움직이고 있으면 조종기에서 리버스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다시 조종기에서 서버 셋업 들어가셔서 리버스 쪽에 들어갑니다. 리버스에 들어가셔서 전 지금 에일러론이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에일러론을 리버스를 합니다. 리버스를 하고 나면은 이제 왼쪽으로 제끼면 예, 왼쪽으로 움직이고 오른쪽으로 제끼면 오른쪽으로 움직이죠. 그리고 앞으로 밀면 앞으로 뒤로 당기면 뒤로.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스와시 서버가 헬기를 내가 손으로 잡고 이렇게 움직일 때 제대로 움직이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움직여야 제대로 움직이는 게 되는 거냐면은 헬기가 스와시 플레이트가 자동으로 수평을 잡게끔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자, 헬기가 앞으로 기울어지면 스와시는 뒤로 기울어져야 되는 거고요. 뒤로 기울어지면 앞으로 기울어져야 됩니다. 지금 맞죠? 앞뒤 이렇게 자기가 수평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오른쪽도 한번 볼게요. 왼쪽 오른쪽. 자, 왼쪽 오른쪽은 지금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제끼니까 스와시가 왼쪽으로 더 많이 넘어가고 오른쪽으로 제끼니까 스와시가 오른쪽으로 더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냥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를 이 자이로를 뒤집어 줘야 됩니다. 자이로 리버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이로 리버스는 총 4가지 스텝이 있는데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4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4개 중에 하나만 맞기 때문에 어느 게 맞는지 하나씩 해보시면 됩니다. 일단 바꾸기 위해서 조종기의 러더 스틱을 이용해서 한 칸씩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더 키를 오른쪽으로 한 칸 쳐서 움직여보면은 지금 아까 전에 맞았던 앞뒤도 이제 안 맞게 됐네요. 다시 러더 스틱을 오른쪽으로 한 번 더 치고 네, 그래도 안 맞네요. 다시 오른쪽으로 한 번 더 쳐보겠습니다. 자, 이제 앞뒤는 맞고 좌우가 안 맞네요. 다시 오른쪽으로 한 번 더 칩니다. 그러면 앞뒤는 맞고 좌우도 이제 맞습니다. 단계가 총 4개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움직여보면서 맞는 것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N 단계입니다. N 스텝은 이제 거버너 기능을 사용하는 스텝인데 거버너는 대부분 뭐 사용하는 하비빙 자이로 같은 경우는 하비빙 자이로 자체에 그냥 거버너 기능이 있고 자이로의 거버너 기능은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버너 오프로 그냥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러더 스틱을 치면은 스테이터스가 빨간색 또는 파란색 또는 불 꺼짐 이렇게 되는데 불 꺼짐 상태로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N 단계까지 세팅을 하고 나면은 모든 세팅이 완료가 된 거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설정이 완료가 되고 자이로가 초기화가 됩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모든 스틱들을 한번 움직여보시고 제대로 왼쪽, 오른쪽, 앞뒤 맞는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헬기를 잡고 앞뒤 좌우로 했을 때 스와시가 맞는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자, 그걸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헬기의 꼬리 쪽도
꼬리쪽도 마찬가지로 러더 스틱을 왼쪽으로 제끼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제끼면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제끼면 왼쪽으로 맞는 방향으로 가는지, 그리고 헬기를 손으로 잡고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 보면은 슬라이더가 헬기의 머리 방향을 잘 따라오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최종적으로 테스트 비행을 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몇 가지만 세팅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에서 지금 설정 안 한 게 일단 피치 커브 들어가셔 가지고 노멀 피치 커브를 제가 하는 것처럼 설정을 해 줍니다. 자, 노멀 피치 커브는 요 정도 그래프가 나오도록 설정을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자이로 감도가 지금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이로 쪽에 들어가셔서 자 이니비티 되어 있는 거를 클릭하셔서 플라이트 모드로 맞춰줍니다. 플라이트 모드에서 노멀에서 30% 정도, 네, 스턴트 1도 30, 스턴트 2도 30, 홀드도 30, 일단 전부 다 30으로 이렇게 맞춰 놓습니다. 자, 요 자이로 감도는 플라이트 모드에 따라서 이제 감도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노멀에서 지금 30 쪽에 화살표가 가 있죠. 조종기 홀드를 치면은 요쪽으로 화살표가 옮겨지는 거고 플라이트 모드 스위치를 치면은 요쪽으로 1, 2 스위치들이 옮겨집니다. 일단 처음에 기본값으로 30 정도 설정을 해놓고 이제 실제로 헬기를 날려보면서 감도를 조금 더 올리거나 조금 더 내리거나 그렇게 설정을 할 겁니다. 자, 이제 방금 전에 설정한 헬기의 첫 비행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첫 비행을 테스트 하시기 전에 반드시 지금까지 세팅한 게 제대로 되는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스와시 움직이는 방향이 헬기 보여주세요. 예, 앞으로 밀면 앞으로 스와시가 움직이고 뒤로 땡기면 뒤로, 예, 앞뒤 그리고 좌우 다 맞는지, 그리고 러더도 왼쪽 오른쪽 이 방향들이 다 맞는지 다시 한번 헬기를 눈으로 보면서 점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헬기를 손으로 잡고 마찬가지로 헬기를 이렇게 기울어보면서 스와시가 맞는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꼬리도 맞는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전부 다 최종적으로 점검을 한 번 더 해줍니다. 자, 최종 점검이 끝나서 헬기가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으면 이제 실제로 스로틀을 올려서 헬기를 한번 날려볼 겁니다. 자, 헬기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보시면은 제가 일부러 꼬리를 왼쪽 오른쪽으로 좀 쳐봤는데 예, 꼬리가 아주 잘 잡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꼬리가 잘 잡히고 있으면은 특별히 자이로 감도를 수정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좌우로 이렇게 헬기를 움직였는데 헬기 꼬리를 좌우로 러더를 쳤는데 꼬리가 너무 좌우로 탕탕탕탕탕탕 이런 식으로 친다면은 이거는 헌팅이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이로 감도를 조금 더 낮춰주시면 되고요. 또는 러더를 쳤는데 꼬리가 슥 밀린다. 또 왼쪽으로 천대 쓱 밀린다. 그러면 자이로 감도가 너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이로 감도를 조금 올려서 적당하게 꼬리가 탁탁. 자, 지금까지 새로 출시된 버전 5.1 마이크로비스트 자이로의 기본적인 세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스펙트럼 DX6 모드 2 조종기를 사용을 했지만은 모드 1을 쓰시더라도 뭐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고요. 또 꼭 스펙트럼 조종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조종기도 사용하는 방법 자체는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동영상을 참고하셔서 잘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펠콘샵이었고요. 궁금한 신점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